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벌써 됐네요. 아, 네. 지난번에 네. 좋은 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, 네. 네, 근데 오늘은 나쁜 띠에서 네.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고요. 네. 좋은 띠는 뭐 말씀해 주시는 대로 너무 기분 좋지만 나쁜 띠라고 또 말씀을 또 저희가 못 들으면 미리 막아갈 수 있는 것들을 또 놓치니까요. 그래서 오늘 좀 더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잘 새겨드릴 테니까 좀 말씀 좀 부탁드려 주세요. 맞아요. 나쁜 띠는 막아가면서 살아야 되니까. 네. 그 좋은 띠보다 나쁜 띠들이 더 열심히 들으셔야 될 것 같으네요. 네. 2020년 경자년 해는 네. 범띠, 네. 토끼띠, 네. 말띠들이 네. 좀 충도 있고 네. 좀 파도 좀 꼈고 네. 그래서 좀 안 좋게 나와요. 네. 그리고 안 좋은 부분을 좀 듣고 조심하시고 네. 이제 또 막을 수 있는 건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 범띠들은 보면 네. 원래 운이 조금 안 좋게 돌았어요. 아, 범띠들요? 예, 1, 2월 달도 안 좋고 3, 4월 달에 4월 달, 3월 달 넘어가면서 4월 달에 네. 굉장히 이게 사고수나 네. 또 이렇게 안 좋은 그 저기 관제구설 같은 거 네, 관제구설 예, 네. 예, 꼈어요. 아, 그게 좀 안 좋네요. 네. 그러니까 3, 4월에 조심을 하라 그랬어요. 네, 3, 4월에요. 예, 네. 예. 그 5, 6월, 7월 달에도 괜찮고 네. 8, 9월 달이 또 좀 안 좋아요. 8, 9월이요? 예, 8월달 여름에 네. 교통사고수라든가 네, 네. 이런 게 좀 안 좋고요. 네. 금전운도 범띠는 네. 금전운도 범띠는 좀 이렇게 좀 막히라는 수전이에요. 네. 원래는 네. 크게 뭐 아주 나쁘지는 않는데 나쁘다 네. 해도 네. 개개인 따라서 다 틀려요. 아. 예, 그런데 이 양반들이 지금 3, 4월 달에 조심하고 네. 넘어가면 괜찮고요. 관제구설, 사고수, 또 네. 8, 9월 달에는 사고수, 교통사고수 네. 이런 걸 좀 조심하고 범띠가 네. 금전으로는 뭐 되게 나쁘지는 않는데 네. 아예 나쁘지는 않는데요. 네. 그 좀 나쁘게 나와요. 전체적인 운으로. 아. 예, 그래서 금전 거래도 좀 조심하시고 네.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조금 성격은 급한데 네. 잘 좀 누가 말하면 솔깃해서 아, 잘 듣는 수가 있어요. 성격이 급하신데 거기다 네, 예, 귀도 얇으신 거예요. 귀가 얇으셔서 예, 그 쉽게 말해서 고이십신 같은 것도 혹시 네. 안 좋으면 네. 알면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. 범치생이 되죠. 그런 게 나오네요. 선생님 진짜 보이스피싱은요. 예. 아유 저런 걸 왜 당해 이렇지만 막상 닥치면 당하면 진짜 같이 당해버리니까. 네네 예. 그렇더라고요. 그게 문제거든요. 네. 범띠들이 조금 그런 게 좀 비치고요. 네. 금전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게 들어옵니다. 네. 예, 들어오고 건강도 범띠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. 네. 좀 이렇게 칼들 수전이 좀 나오라 그랬어요. 범띠들이 원래 네. 그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니까 건강검진을 네. 꼭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뭐 좀 안 좋은 뭐 암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. 미리 예. 건강검진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. 건강검진 네. 하면 네. 예. 요즘에는 뭐 의술이 잘 돼 있으니까 확실하겠죠. 그러니까요. 예.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한테 이런 힌트를 얻으면 그렇죠. 근데 듣고 바로 실행하셔보면 좋잖아요. 그렇죠. 네. 뭐가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이게 좋은 띠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나쁜 띠가. 그렇죠. 네. 미리미리 예방하는 네. 차원에서 네. 예, 범띠들이 원래는 조금 그 건강면에서 좀 안 좋고요. 네. 연애운에도 조금 충돌이 있으라 그래서 아주 나쁘지는 않는데 연애분들이 네. 약간 싸움도 이별수 같은 게 약간 보입니다. 네.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개개인에 따라서. 네. 그런데 범띠들도 좀 고집이 있고 욱하는 성격들이 있으니까 네. 서로 좀 많이 참고 네. 좋은 말로 이쁜 말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쁜 거 좀 미리미리 체크하시고 네. 또 뭐 이렇게 진짜 사고수 네. 이런 거
8, 9월 달에 가면 교통사고 수, 그게 네. 사고 수가 크게 나라는 그런 걸 있거든요. 아. 그런 건 뭐 부적으로도 막을 수 있고요. 네. 치성을 들여서 조그맣게라도 치성 들여서 막을 수 있으니까 네. 보살님들한테 좀 찾아 또 가보시고 안 좋을 때는 네. 좀 그런 거 좀 여러 가지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생님 꼬댁자 한적화 네, 네. 선생님 벼로처럼 네. 그 부적을 좀 내려주시잖아요. 예, 선생님이. 근데 예, 예. 이거 지금 작품 제가 여러 편 여러 작품 봤지만 여러 점을 봤지만 네. 좀 이게 작은 사이즈는 없나요, 선생님? 더 작게 할 수도 있어요. 아, 그거 너무 앙증맞고 예, 너무 갖고 싶을 것 같아요. 예, 그런 거는 돈도 조금 들고 네. 조그맣게 그 액땜하고 네. 20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네. 좀 돈도 많이 없으니까 네. 그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그 부적을 아. 제가 부적 값은 거의 안 받는 식으로 해서. 네. 그 액자값 정도만 네. 받고 아. 예 드릴 수 있어요. 아. 좋은 일이잖아요. 네, 구제중생 해주시는 거네요. 그럼요, 선생님. 좋은 일을 많이 해야죠. 아. 네. 업을 닦으려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래. 아니, 근데 이게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땐 네.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 그런 포스가 있어요. 큰 거는 네. 그건 안 되고 어른들이 하시는 거고 네,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조그맣게 해서 네. 뭐 젊은 친구나 누가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. 네, 네. 제가 그거를 해보겠습니다. 네. 해보고 선생님이 실 제작비 정도만 받고 해주신다는 예, 얘기 들으니까 예, 예, 아 진짜 필요하신 분은 네. 전화 주시면 네. 방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20대나 뭐 30대나 이런 분들은 네. 자기 방에 자는 방에 딱 걸어놓고 자면 네. 그런 사고수나 애군 같은 거 모든 걸 막을 수가 있어요. 아니 보기에도 너무 이뻐요, 선생님. 범띠는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네. 이렇게 넘어갔고요. 네. 조심하시고 치방할 네. 거 있으면 치방을 하고 네. 뭐 그렇게 막을 수만 있으면 막는 방대로 해서 아. 사람이 네. 1년 12달 나쁜 달도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어요. 네. 부족의 힘이라든가 네. 치성의 힘이라든가 그런 걸 빌려서 주술적인 거를 빌리면 네.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신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. 네.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어요. 아, 네. 올 한 해 잘 조심해서 막아 나가시면 네. 잘 될 것 같아요. 아, 네, 선생님 예, 감사합니다. 사고 미리미리 어, 예, 네. 막으시고 네. 그다음에 토끼띠. 토끼띠요. 예. 네. 토끼띠가 작년부터 네. 경자년 말고 기해년부터 좀 안 좋았어요. 네. 관제 구슬이 일단 먼저 들어오라 그랬어요. 관제 구슬이요. 예. 인간으로 인해서 관제 구슬 네. 사고가 아니고 인간으로 해서 관제 구슬이 들어오라 그랬거든요. 네. 현재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결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네. 근데 2020년에서도 조금 좋지는 않게 들어오는데 네. 그게 조금 끌어서 시간을 끌어서 네. 예, 좀 해결은 될 것 같아요.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랬어요. 네. 이런 것도 또 신령님이 힘을 빌어서 네. 예, 또 치성도 올릴 수 있고 네. 조그맣게라도 예. 부적을 할 수도 있고 네. 꽃액자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런 분은 이런 인간 구슬로 해서 관제가 걸린 분은 네. 부적을 특별히 더 드립니다. 아. 예, 딱 가지고 다니는 거 네. 예, 이런 것도 드리고 할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금전 운도 지금 안 좋고요. 네. 얻은 금전도 풀릴 것도 막혀 있습니다. 근데 20년대에 가서도 원래 경자년에 새해해도 작년에 많이 막혀 있고 네. 올해도 좀 막히려는 수준인데 하반기부터는 풀려요. 하반기부터는요? 예, 예. 어. 연초에 이렇게 1, 2, 3월, 4, 5, 6월 달에는 별로 금전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안 되지만, 네. 상반기부터는 많이 활성화가 돼서 금전은 좀 풀리라는 수준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, 네. 관제 구슬이 좀 걸리신 분들은 좀 그거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어요. 네. 막아 나가고, 치승이라도 네. 드리고, 네. 그러면 확실하게, 네. 그게 비켜 나갈 겁니다, 그런 게 많이. 네. 관제 구슬도 빨리 해결이 되고. 네. 예, 예. 연애운은, 연애운도 조금 말썽이 있으라는 수준인데요. 네. 구슬수가 좀 따르는 수준이고. 네. 예, 토끼띠들은 부부싸움도 좀 조심하시고. 아. 남자든 여자든 조금 이쁜 말로 하시고. 네. 좀 참으시고 하면 잘 넘어갈 것 같아요. 네.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도 구슬수로 말로 좀 싸울 수가 있으라 그랬는데 네. 예,
좀 명심하시고 네.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아, 네. 그 다음에 말띠. 네. 말띠들은 이 양반들도 보면 성질이 급하고요. 네.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 좀 많아요. 네. 자존심도 강하지만 네. 너무 좀 앞서가고 네.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분들도 좀 구설수에 휘말리라는 수전이에요.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네. 구설수에 휘말려서 여기도 좀 친구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주변 분들하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네. 뭐 싸움 누가 다투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안 다투더라도 다투는 그 근처에나 가지를 말라 그랬어요 원래는. 네. 예, 그게 좀 말띠들이 좀 그렇고요. 금전운도 이 양반들도 잘 안 풀렸어요. 네. 예. 작년도 막혀 있고요. 재작년도 막혀 있고요. 네. 원래도 조금 막히는 수준인데, 이 양반들은, 말띠 이분들은, 여기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, 네. 그때부터는 6월달이 좀 지나가야, 네. 운이 슬슬 풀릴 것 같아요. 아. 예. 그러니까, 원래는, 건강면에서도, 이분들도, 말띠도, 건강, 네.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, 예, 속에 혹시 뭐 안 좋은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분들도. 네. 말띠들도. 여자들은, 아. 여자들은 유방 쪽으로, 네. 남자들은 전립선이나 폐나 이런 간 쪽으로, 중간 부분. 네. 예, 그쪽으로 말띠들이 좀 안 좋은 수준이라 그랬어요. 아. 그리고 그거를 챙겨보시고, 네. 좀 막으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말띠들은 금전운이 좀 많이 막혔는데 네. 재수 있게 하는 그런 뭐 부적이라든가 네. 시선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. 안 좋다 하니까 네, 네. 그렇게 하면 많이 막고 나갈 것 같아요. 잘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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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2020년 잘 보내시라고 네.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. 나쁜 운이 있다 그러면 네. 조금 막고 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제가 자기가 명심했다가 네. 막고 나가면 좋지 않겠어요. 네, 뭐 해결 방책이 있는데 뭐 그냥 네. 넋 놓고 있는 거는 아니죠. 그렇죠. 수명님의 힘을 빌어서 또 네. 예, 또 저기 조금씩 치성들여서도 해결될 수 있으면 좀 네. 좋을 것 같고요. 네. 부적의 힘도 굉장히 셉니다. 그래서 네. 주술의 힘이 굉장히 세고요. 네. 여기 신령님들이 다 힘을 빌어서 네. 예, 나쁜 애고 다 막아내고 네. 예, 그래서 재수만 좀 불러드리면 참 좋겠네요. 아, 네. 선생님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에 뵐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